윤미향 의원이 친북 성향 반국가단체 조청년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임수경 무단 방북 시즌2입니다. 1989년 한국 외대생 임수경은 무단으로 방북해서 김일성을 끌어안았습니다. 임수경은 2012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습니다. 2023년 민주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 윤미향은 반국가단체 조청년의 행사에 참석했고 우리 정부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불렸는데도 박수쳤습니다. 임수경과 윤미향 의원 판박입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의 자격 요건은 친북 DNA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입니까? 윤미향 의원은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조청년 행사에 갔습니다. 윤 의원이 숙소까지 타고 간 차량, 주일 한국대사관 직원의 월급은 모두 세금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도 국민의 세금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한미일 협력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민주당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실제하고 반국가 세력은 이들과 협잡해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과 국민이 자유와 민주 위에서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